한국 방산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 CNN은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고 미국과 나토를 대신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도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K9 자주포에 큰 호재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이제 점유율 10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요. K9 자주포의 라이벌로 불리던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때 동서양을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품질로 여겨지던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현재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열례문에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근 독일 정부는 자주포 열문 도입을 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이 자주포의 가격과 납기 일정이 공개되었는데 독일인들을 포함해 유럽 전체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독일 현지 언론 빌트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열례문에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를 공급한 독일 연방군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조치로 동종 자주포 긴급 발주를 준비 중이며 이 사업을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전력 공백 보완과 포병화역 강화를 위해 최대 28문의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독일 국방부는 이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어 매우 효과적인 무기임을 입증했다며 의회에 추가 구매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독일군이 1996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한 자주포로 2002년까지 185문을 구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16문은 크로아티아에, 21문은 리투아니아에 중고로 매각하고 14문은 우크라이나에 무상 공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해체하거나 조기 퇴역한 물량도 있어 현재 독일에 남아있는 자주포는 105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의 충격적인 가격과 군수지원 현황이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공개된 독일 국방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105문 가운데 치장물자가 아닌 상비부대 편제 장비는 73문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서도 가동되는 물량은 36문에 불과할 정도로 정비와 군수지원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작사인 KMW 공장에 입고된 18문은 6개월 넘게 사실상 공장에서 방치된 상태라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작사인 KMW 측은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독일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훌륭한 군수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1200대나 운용하고 있으며 K9A2 등 추가적인 개량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 유지, 보수 같은 후속 조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진짜 메리트입니다.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외국군 보유량까지 다 합쳐봐야 300문이 채 안 돼서 K9 생산량 반이반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 열문 도입 예산으로 1억 8천만 유로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코스트가 아닌 순수 자주포 도입 가격으로 하나로 대당 250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안 된 무기라 대량 운용에는 심각한 무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고가던 장비가 냉전 종결 후 독일군이 감축되면서 생산 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으로 대당 80억 원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따져도 K9 자주포 도입 비용의 3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순수 차체 가격만 놓고 비교하면 4배에서 5배가 차이 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독일 정부가 긴급 발주 형태로 지금 주문을 넣어도 초도분 인도는 빨라야 2년 후가 될 것이라고 제작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9은 최근 폴란드에 도착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주문하면 5개월 이내에 납기 보장을 자랑하며 역시 납기의 민족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때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발사 속도와 지속 사격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됐었습니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며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전면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사기적인 스펙이 요구되어 결국 값비싸고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자주포를 완성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지지부진한 개량으로 인해 펜저 하우비츠 2000의 성능을 뛰어넘는 자주포가 배치되거나 기존 자주포들이 개량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유일한 장점이었던 성능적 부분도 빛을 잃기 시작한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펜저 하우비츠 2000은 개량 이전의 오리지널 K9 자주포에 비하면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앞서는 강력한 자주포였지만 한 대 가격이 K9, K10 합친 것의 두 배를 넘는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 때문에 K9 자주포에게 세계 최강자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능까지 상대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인 성능에서도 최신 K9 자주포에 한참 밀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K9은 뜨거운 여름과 눈 덮인 겨울, 평지와 산악 등 모든 악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반도 지형에 맞춰 개발하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조건의 기후와 지형에서 경쟁을 벌인 첫 번째 사례가 노르웨이 수출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K2 전차 대신 레오파르트2를 선택한 노르웨이도 자주포 부문에서는 독일 자주포 대신 한국의 K9을 선택해서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4년 겨울, 당시 하나테크위는 노르웨이에 K9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상급 무기 생산국들과 당당히 경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 K9과 독일 펜저 하우비츠 자주포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눈이 쌓인 노르웨이 산악에서 기동하고 사격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펜저 하우비츠는 엔진의 과부하가 걸려 고장이 매우 잦았습니다. 유럽의 평지에 맞춰 개발한 펜저 하우비츠는 눈이 쌓여 미끄러운 노르웨이의 가파른 산악에선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독일은 예비로 가져간 펜저 하우비츠 자주포를 투입했지만 또 고장나는 바람에 세계 최고 품질의 독일 자주포의 명성에 금이 간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겨울과 여름에 적응한 K9은 단 한 건의 고장 없이 노르웨이의 가파른 산악을 쌩쌩 달렸다고 하는데요. K9은 노르웨이와 유사한 한국의 겨울 산악 지형에서 수많은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수주를 시작으로 현재 K9 자주포는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1200대를 포함해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 등에 이어 인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에 모두 2200대가 팔렸습니다. K9이 국산 무기 가운데 명품으로 이름이 나긴 했지만 미국과 독일 및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까지 물리치고 단독 선두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높은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입니다. 사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판매된 구경 155mm 자주포 시장의 70%를 선점했을 정도로 최근엔 K9만 팔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독일 정부의 추가 구매 이슈를 통해 가격과 납기, 가동률과 군수 지원 수준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펜저 하우비츠 자주포의 해외 수출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K9 자주포는 독일을 가뿐히 넘어 미국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자체 개발 중이던 자주포 개발을 포기하고 K9 솔루션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전 세계 무기 거래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한국만은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방산시장 점유율은 통계가 발표된 이래 최초로 10위권 내에 진입하며 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0위권 이내의 대부분 국가들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들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분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발전과 군사력 발전을 통해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산 수출을 지상무기 체계로만 한정짓는다면 전차와 야포 수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인도가 예정된 한국 전차와 야포의 비중은 각각 990대와 1232문으로 총 2000대가 훨씬 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미국도 한국의 지상무기 체계에 감탄하며 애리조나에 위치한 사격시험장에서 K9A1 자주포와 K10 탄약운 반장 갑차를 이용해 미국의 최첨단 155mm 포탄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즉, 한국 자주포로 미국 포탄을 쏠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결과에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60여 명의 군사 관계자와 테스트에 참가한 미 육군 포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 육군의 신형 대구경 포탄과 한국 K9 자주포가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거리 측면에서도 미국 팔라딘 자주포가 갖고 있던 최대 사거리 40km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53km를 보여주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번 테스트로 한국의 K9 솔루션은 압도적인 수출 실적에 비례해 그에 맞는 실질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미국 관계자들은 난감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70km로 사거리를 대폭 늘리기 위해 M1299라는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M982 엑스칼리버라는 특수한 포탄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일종의 유도포탄으로 가격이 한 발당 약 1억 원에 이르러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의 K9 자주포가 미국에서 평가된 테스트에서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보여주자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로도 기존의 포탄을 모두 운용할 수 있고 필요시 M982 엑스칼리버 특수포탄도 발사할 수 있으니 굳이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영국 수출용으로 개발된 완전자동형 K9A2를 선보이면서 미국, 독일 자주포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미친 자주포를 세상에 공개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실제로 K9A2는 이미 분당 9에서 10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기록했고 확장성 측면에서도 K9A3로의 개량도 염두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K9A3의 최대 발사 속도는 K9A2는 물론 미국의 M1299와 비교했을 때도 최소 30% 이상 증가한 분당 12발에 달합니다. 심지어 M1299와 마찬가지로 58구경장 포신이 탑재되어 최대 100km의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차별점은 완전 무인화도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당당히 입증시키며 미국과 독일에게 굴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이 한국 방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